헐렁헐렁 해가지고 이걸 잡아준다. 좀 뭔가 탄탄한 소리가 나죠. 성악동 하만택 TV. 안녕하세요. 발성계의 허준 선생 하만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동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스케라에 올라온 소리, 또 호흡을 통해서 성대가 울려주고 그 울린 소리가 적극적으로 최대한 밖으로 나가게 하는 소리를 조금 공부했다면요, 어떻게 하면 오늘은 공간을 열어줄까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복습하자면 소리가 이, 에, 아, 오, 우가 똑같이 이 마스케라 부분의 소리가 울려지게 만드는 것이 관건인데요. 그게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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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 이쪽이 울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찌 보면 이쪽 선상에서 떨어지지 않게 이, 이 목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 유지하고, 그게 유지된다면 거기에서 애도 똑같이 아, 오, 우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항상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아랫부분은 어떻게 사용할까? 어떤 사람은 목을 열어라, 가슴을 열어라, 배꼽 밑에까지 충분히 사용해라, 아니면 발끝까지 사용해라, 이런 약간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성악의 맹점이 뭐냐면 표현이 형이상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나 나중에 보면 깨닫게 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딱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비유도 그런 쪽으로 비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기에 보내진 소리를 어떻게 하면 열어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에아오. 이 소리가 고정이 됐다는 얘기는 그 전에 한참 많이 얘기했던 후두 고정을 얘기합니다. 후두 고정을 하고 잡아주고, 후두 고정이 되면 소리가 안정되게 쫙 잡아지겠죠. 그 다음에 술피아토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음정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면 그게 술피아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술피아토, 술이라는 것은 마시는 술이 아니고요. S-U-L, 원래 수가 위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on에 해당하는데, 뭐뭐 위에, 피아토가 숨을 얘기합니다. 숨을, 이 숨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소리를 이쪽으로 쭉 보내고 있다 그러면 이미 술피아토는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술피아토가 되지 않으면 소리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압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아니면 같이 이, 뚝 떨어지죠. 호흡을 쓰세요 한다는 얘기는 술피아토를 하세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술피아토가 된다면 숨을 쉬고, 그걸 미리 아주 쪼개 가지고 얘기한다면 호흡이 먼저 닿고 그 호흡이 올라오고 성대를 비벼주고 그 다음 울림이 생긴다고. 동시에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먼저 호흡을 보내주는 듯하게 하면서 딱 소리가 올라오게. 이에아오. 이게 걸리게. 그러면 술피아토가 쭉 되면 소리가 쭉 빠지게 돼 있거든요. 이에아오. 그래서 그 다음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무엇이든지 어딘가를 버텨주고 있어 끌어올려주면 끌어올리기가 쉬워요. 지렛대, 레버리지를 얘기하는데, 지렛대 올린데 딱 걸려주면 쭉 올려주고, 걸어주면 쭉 올려주고, 이런 느낌. 그래서 후두 고정이 중요한 것은 후두를 고정해주면 열기가 더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울리게 하고 있다. 내가 그럼 후두 고정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성대를 접촉해주고, 잡아주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쫙 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뒤쪽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열어야지. 그렇지 않고,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연구기를 들어라. 연구기를 드는데, 연구기를 들다 보면 이 후두 쪽이 같이 따라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동적으로 이게 잡아지고 당겨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있거든요. 보통 만약에 후두만, 후두근을 놔두고 연구기만 든다고 생각하면 이에 헐렁헐렁 해가지고 이걸 잡아준다. 좀 뭔가 탄탄한 소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후두 고정을 잘 잡아주셔야
오래 쓸수 있고 소리도 짱짱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죠. 후두고정이라는 개념을 잘 없었어요. 예전에는 후두를 내려라 는 말을 썼어요. 오바이트 하듯이 아니면 후두가 가슴으로 이 명치로 내려가듯이 쫙 잡아줘라. 이게 달리 말하면 요즘 많이 표현하는 후두고정인데요. 그러면 후두고정을 해주게 되면 성대가 더 쫀득하게 잘 붙거든요. 그렇게 센 소리가 나니까 오페라 하시는 분들은 오페라 또 오페라틱하게 배우시던 분들은 다 그렇게 후두 고정을 하고 더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이 연습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이게 후두가 잘안 내려가는데 연습하다 보면 이게 잘 내려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후두는 어느 때 제일 많이 내려가는지 숨을 쉴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해놓고 이 후두 고정이 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여기 걸린 게 후두 고정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걸린 상태를 유지하고 거기서 공간을 열어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명쾌한 소리가 쫙 나갑니다. 잡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후두를 잡아놓은 상태에서는 더 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잡아놓고 열어주고, 그 다음에 방향.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똑같이 잡고 열더라도 소리가 커버릴 수도 있고, 이에어! 뒤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에어! 앞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세 번째, 앞쪽으로 가게. 이에어오우 이 울림이 계속 유지되게 이에어오우 내가 소리를 하는데 이 울림이 잘안 된다 그러면 여기 걸려 있는 소리가 잘안 걸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달리 말하면 성대를 딱 접촉 딱 잡아주는 부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여성들이 오! 이쪽이잖아요. 남성도 한 옥타브 높기 때문에 여성들 소리 낼 때 우리 한 옥타브 높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대를 잡아주는 힘이 부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잡으려고 하면 생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해결점을 못 찾을 때 소리가 뒤집어지고 음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그 부분들을 할 때 위에서 아래로 꼭 집어주듯이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면 그게 잘 잡히거든요.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마치 공중에 허공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것처럼 느낌을 가지게 되지만 그걸 노력하시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방향 얘기했었는데 방향이 앞쪽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공간을 어떻게 열 것이냐. 오늘 아주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고무줄인데 고무줄로 잡았으면 그 다음에 공간을 마치 이렇게 열어주는 것처럼 이게 G코드거든요. 이걸 그냥 이 상태에서 땡기기만 하면 공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좁죠. 이렇게 열어준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연구기를 들어주고 얘를 잡아주고 연구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이 커지는 거예요. 더 욕심을 내자면 예, 이번에는 가슴까지 열어줍니다. 마치 바다에서 바닷가가 보이는 창문을 확 열어놓고 하는 것처럼 가슴에서부터 쫙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후두가 이렇게 성대가 이렇게 있으면 성대를 잡아놓고서 이걸 못 잡으면 얘가 이제 따라 올라가거나 아니면 벌어지면 안 되고요. 얘를 딱 잡아놓고 고정을 한 상태에서 쫙쫙 시원하게 보내요. 쭉 끝까지 벌려주고 이게 이제 하이시인데 춥지는 않지만 이렇게 버텨주면서 소리가 나게 그렇게 해주시면 넓은 공간의 소리와 잡아져 있는 심지 있는 소리가 같이 공존하면서 아주 빨리 시원하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사실 요건 초보자들이 하기는 쉽진 않아요. 초보자들 하기는 쉽진 않지만 한 번쯤 도전해 보시고 아 이런 게 있다 알면서 차츰차츰 시도해 보시다 보면 아 내 목이 편해지고 소리가 시원하게 나고 아 뭔가 성악적인 느낌의 소리가 난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꼭 성악에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실용에서도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대신 실용은 지금보다 공간을 조금 덜 사용하는 거죠. 덜 사용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공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적게 사용하는 것은 또 어찌 보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습할 때는 한 120%까지 그리고 나서는 천천히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70% 80%만 하셔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연주나 노래 목 건강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 찍습니다. 오늘 또 발성계의 허준 선생 하만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차오차오.